궁금한 건 뭐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PRS의 상위 모델 라인 코어 시리즈의 2408 모델을 베이스로 제작되는 PRS SE 커스텀 2408과 스탠다드 2408은 안정적이고 깊이감 있는 사운드와 스트레이트하게 뻗어나가는 톤, 아치형이 우아한 곡선을 가진 바디 등을 그대로 개성하여 연주자에게 뛰어난 사운드와 연주감을 제공합니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PRS SE를 대표하는 두 대의 2408 모델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예정입니다. 이렇게 두 대구요. 오호. 제가 들고 있는 모델이 스탠다드 2408. 네, 병원 선생님이 들고 있는 모델이 커스텀 2408 모델입니다. 일단은 뭐 다 떠나서 화려하죠. 이 PRS의 DNA를 제대로 예. 가지고 있다. 예전에 이제 SE 시리즈. 그러니까 예전에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금나누기가 확실했거든요. 맞아요. 이 로고도 이 폴리드 스미스 진짜. 특유의 로고가 아니라 PRS 네. 뭐 이상한 로고를 고딩 써가지고 이 약간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면 안 되겠지만 돈 없으면 이거 써. 뭐 이런 약간 식으로. 이런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뭐 스콰이어를 포함한 에피폰도 그렇고요. 네. 이 아이바네즈 인도네시아 모델도 그렇고 이 PRS SE 모델도 그렇고 어떤 면에서는 디자인만 두고 봤을 때 하극상을 펼치는 예. 모델들도 제법 발견이 됩니다. 예. 이게 이뻐요. 네, 이 커스텀 2408이랑 스탠다드 2408도 그런 느낌이 강하고 일단은 이 스탠다드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약간 어둡게 이 채색이 되어 있긴 하지만은 화면상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렇게 육안으로 보면 확실히 좋은 목재들이 사용됐다라는 게 느껴질 정도로 그러네요. 나뭇결이 잘 살아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네, 커스텀 24 같은 경우는 아예 뒤에 아예 보시면 보여요 그냥 보이게 다 보입니다. 그리고 앞에 탑 올라간 네, 탑 자체도 굉장히 화려하게 올라가 있어서 PRS를 연주하시는 분들 뭐 사운드도 사운드지만 이 뭐랄까 약간 이 외관으로 일단은 네, 상대방들 기죽이고 네, 그렇죠. 들어가는 성향들이 있잖아요. 이 SE 모델들도 그런 DNA를 가지고 있다라는 게 예, 보여집니다. 일단 병원 선생님의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고 네. 얘기를 이어나가 볼게요. 커스텀부터 한번 커스텀부터 쳐볼까요?
아셨습니다. 아, 이번 건 잘 쳤다. 세상에는 수많은 네. 종류의 좋은 기타들이 존재하고 멋진 기타리스트도 많다. 네. 이 제가 이 PRS라는 폴리드 스미스라는 물론 예전에도 이 다양한 아티스트들이 존재했지만 이 폴리드 스미스라는 기타에 크게 관심이 별로 없는 연주자다 보니까 약간 편견이 저한테는 있었거든요. 어떤 편견이냐면 물론 이제 이전에도 이 산타나라든지 네. 이런 연주자들이 PRS를 사용을 하긴 했지만 약간 제가 기억하는 PRS가 가장 어울렸던 이 연주자들 뭐 썸포리원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 링킨파크 네, 링킨파크 이 약간 이게 현대적인 음악을 하는 뮤지션들 뭐 국내에는 이제 피아 네. 이런 스타일의 이 연주자들이 많이 연상이 됐었는데 범용 기타라고 하잖아요. 네. PRS도 굉장히 다양한 장르에 사용을 할 수 있는 기타입니다. 최근에 이제 존 메이어라는 이 거물을 아티스트로 엔더서로 발탁을 하면서 이 장르의 저변을 넓혀 나가고 그렇죠. 있는 부분은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편견이 있었는데 오늘 병호 선생님이 연주를 듣고 단순한 범용 기타가 아니라 어떤 장르든 밥값은 충분히 해내는 기타구나. 그렇죠. 라는 걸 다시 한번 네. 깨달은 시간입니다. 저희 이 기어 타임즈라든지 버즈비 TV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은 다양한 장르를 소화하는 연주자들을 다양하게 좀 이렇게 구비하고 있죠. 보유하고 있습니다. 잘 안 겹쳐요. 물론 이제 겹치면 네. 겹치면 뭐 어때요? 뭐 좋죠. 그런 것도 있지만 안 겹치기 때문에 네. 한 기타를 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장르의 연주를 또 들려드릴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병호 선생님과 PRS. 저는 이제 이 그림만으로 따졌을 때는 매칭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사운드를 들으니까 이 PRS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 멋진 이 다른 또 다른 매력의 사운드를 연출을 하는구나라는 네. 것을 저 스스로 깨닫고 좀 이제 다시 한번 초심으로 돌아가서 편견 없이 악기를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두 대의 2408 모델을 다뤄보셨는데 느끼신 소감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그 PRS 갖고 막 블루스를 연주한다 그러면 네. 좀 이렇게 왜 그러세요? 있을 거예요. 분명히 네. 있고 저희가 모르는 거지 분명히 존재합니다. 아니, 하지만 뭐 존 메이어도 뭐 블루스 기타리스트고 네. 하는데 이 뭔가 매칭이 잘 안 되잖아요. 네. 네. 그런데 오늘 좀 그래서 좀 격렬한 블루스 지지탑 스타일의 음악으로 했는데 잘 맞네. 그리고 이펙터 빨이 좋아. 드라이브 빨이 좋으니까 그걸로 굉장히 예, 유명했었던 예, 기타잖아요. 쭉쭉 뻗으니까 예. 아주 밀어주는 힘이 좋고 얘는 진짜 커스텀은 진짜 밀어주고요. 진진하고 얘는 약간 융통성 있게 밀어줘요. 약간 공명감이 있어갖고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네요. 조금 생긴 건 좀 비슷하지만 네. 진짜 약간 정질이 많이 다른 네네. 기타 두 대예요. 그리고 이 PRS 오리지널 PRS도 그렇고 SE도 그렇고 연주감으로 굉장히 유명한 연주감. 기타거든요. 네. 둘 다 연주감은 어떠셨는지 딱 맞죠. 딱 맞죠. 작은데도 탁 들어오고 네. 참 앙증맞게 잘 만들었어요. 단단하게. 맞습니다. 이게 바디 쉐입도 그렇고 굉장히 인체공학적으로 설계가 된 기타다 보니까 연주감에 있어서도 탁월한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또 다른 매력을 알게 돼서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네. 이 평소에 이 험버커 그리고 시원한 사운드 원하셨던 그리고 나는 다 떠나서 멋있는 기타를 가지고 싶었다 이쁜 기타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PRS SE 커스텀과 스탠다드 24-2408 네. 모델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를 추천을 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주제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건 못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